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직접 경영하는 반석꽃 농장 하우스 전경을 오늘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화분에다가도 뭐 한라봉, 레드향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몇 개 달렸고요. 올 봄에 화분으로 옮겼는데 첫 해부터 이렇게 열렸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키워서 베란다에다가 조그마하게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좋죠. 향기가 굉장히 좋죠. 꽃필 때, 그 다음에 열매 열릴 때도 향기가 좋고, 그 다음에 크로핑 노즈마리, 계속 노즈마리 제가 삽 먹는 것도 올려드렸죠. 크로핑 노즈마리는 꽃이 잘 피는 품종이에요. 다른 일반 노즈마리보다 그저 약간 뉘는, 휘어지는, 꼬글꼬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뉘어 이제 의외로 많이 크지 않고, 많이 크게 하려면 이제 지주대로 세워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운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삽목에서 제가 계속 포토 이식 작업을 했었죠. 율마 허브도 직접 삽목에서 12cm 분에 현재는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율마 허브는 뭐 12cm 분 3,000원씩 하고, 이제 노즈마리 허브는 이제 사이즈마다 뭐 4,000원, 5,000원. 그 다음에 수소나, 왕수소나 제가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가요?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거 뿌리도 조금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양수소나 좀 몇 개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리아룸이죠. 제리아룸을 제가 종자 땅에다가 해서 크는 대로 삽목해서 이건 15cm 분에 이렇게 옮겨놓고, 꽃핀 것들, 이제 꽃 피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 상태 좋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출하를 합니다. 가게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이제 택배로도 이렇게 15cm 분, 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뭐 세 개 심었는데 5,000원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육이건 뭐고 이쪽으로 쭉 와서 제가 전에 루칼립투스 갑자기 생각했는 루칼립투스 코알라 먹이, 이렇게 11월 18일 날 파종했는데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돼 가죠. 그래서 쫙 이쁘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참 이뻐요. 그래서 이것을 본엽이 한두 장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조그마한 59 포트에다가 옮겨서 제가 갱신을 하려고 그래요. 밭에 누칼립토스가 있는데 오래돼서 쫙 끊어내고 블랙잭으로만 점차적으로 한해 한동 한동 해서 현재로서는 한동, 두동, 넉동 한 1,000평까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블랙잭을 많이 가격도 있고 꽃다발 꽃바구니는 소재로 엄청 많이 쓰는 것이고 경매장에서도 가격이 잘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해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동씩 매년 종자파종에서 이렇게 심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히아신스는 11월 17일 날 이제 뿌리가 이제 완전히 많이 내리고, 내림과 동시에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핑크색 히아신스, 핑크색 쭉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새싹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보이죠. 색깔을 잘 몰라서 이렇게 나벨을 꽂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와서 이제 보라색이 제일 늦네요. 보라색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겠는데 새싹이 조금 뿌리가 내림과 동시에 올라옵니다. 보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서 바이솔 계통 월동하는 것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월동하는 것들도 조그마한 포트되어 있어, 요즘 뭐 봄 되면은 체험장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 분갈이쯤. 그래서 저희 가게로 사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체험한다고. 이걸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체험한다고. 재료죠. 재료들을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해서 내가 이제 뭐 1,000원씩 하려고 이런 조그마한 포트들을 많이 이렇게 증식을 해놨습니다. 염자 부분이 좀 목대가 있는 것을 제가 포트가 작아서 분갈이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크로커스가 이것도 11월 17일 날 똑같이 히아신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더디게 올라와. 파부시도 없고, 조금 파보니까 이 새싹이 올라오네. 그죠? 이게 새싹인데 이게 새싹이 우리가 올라오네.
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뿌리는 모르겠어요. 밑에는 아직은. 자, 좀 있으면,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 의외로 이제 돌출할 것 같아요. 크로커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멀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육이, 뭐, 염자, 이렇게 쭉 한번. 이쪽은 다육이 종류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삽목을, 제가 뭐, 벤자민 종류인데, 이게 뭐, 100%는 아니더라도 70-80%는 뿌리가 다 내린 것 같아요. 지금 이파리를 보니까. 네, 스윗하트 무늬 벤자민 종류죠. 무늬 벤자민 종류. 아, 이것도 무늬 벤자민 종류인데 이것도 지금 내리는 중이고. 자스민 종류도 한 50%나 50-60% 내렸나. 이제 밀봉삽을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런지 조금 상태가. 자, 이쪽으로 와서는 율마. 아까 그 작은 것들을 자꾸 크면 따라서 선별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크면은 작으면 이렇게 큰 화분에다 이렇게 자꾸 온 거예요. 크게 되면은 더 이제 가격이 이렇게 사이즈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고무나무도 벵갈 고무나무도 삽목에서 옮기고 자꾸 크는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돼요. 큰 화분으로 농장에서 그 작업을 합니다. 이제 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이제 노즈말인데 전에 삽목했던 것이 지금 이것은 이제 크로핑이 아니고 이제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2,000원 이게 노즈말이 이제 크면 이것도 크면은 이제 자꾸 옮겨줘야 돼요. 농장에서는 가정에서 분갈이 해댔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한번 자 이렇게 쭉 이쪽으로는 뭐 쭉 농장 청경 내부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고 꽂히자 전에 했는데 한 뭐 그것도 50% 정도 삽목했는데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꽂히자 이제 봄에 어찌란가 보려고요. 아이비도 있고 크로핑 노즈말이 꽃핀 것도 보이네. 얘도 보라색 꽃이 잘 핀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작은 것들은 12cm는 3,000원 뭐 15cm는 4,000원 5,000원 뭐 아이비도 있고 쭉 봐서 이 아이비가 이게 100% 지금 삽목을 했는데 위에 새싹이 올라오는 건데 뿌리가 다 내린 것 같아요. 거의 뭐 90% 이상은 다 이렇게 뿌리가 내린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뿌리 좀 높은 데다가 직삽을 했습니다. 아이비는 삽목 잘 되는데 여름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뜨거울 때는 좀 잘 안 되고 고온 이제 다습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겨울에 봄 가을에 잘 내려요. 거의 잘 내립니다. 아이비 소품들이죠. 이제 장미를 제가 이제 삽목을 해서 이것도 뭐 내린 것들을 하나씩 뿌려 내린 것들 일단 옮겨 놔 봤습니다. 장미 정원수로 자 이쪽으로 쭉 가서 아까 봐 노즈마리 설명해 줬었죠. 노즈마리 이렇게 예, 지금 뿌리가 거의 이것도 90% 100% 다 내린 것 같아요. 노즈마리 이것도 화분에다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트리안도 삽목하는데 자 잠깐 농장 풍경 설명해 드렸습니다. 트리안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